제게 불만이 많은 거 압니다. 공치사는커녕 책임만 자인한 꼴이니까요. 30분. 아니, 어쩌면 단 10분만 빨랐다 해도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예림과 다른 억울한 죽음들에. 하지만 난 자학 같은 거 안 합니다. 사죄할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살인마니까. 피해자들 영정 앞에 바칠 건 값싼 눈물이 아니라 수갑 찬 살인마의 면상이니까. 그래서 남은 72시간 동안 진범을 잡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겁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가 한만평 단독범으로.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은 51%. 한만평은 이런 식으로 살인을 과시할 타입이 아니니까. 진범은 어떤 타입입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를 지닌 상류층. 아휴, 상류층. 자존감이 부족한 한만평은 성공을 극도로 동경했습니다. 그런 그를 추동시킨 주범이 있다면 분명 크게 성공한 자일 겁니다. 한만평이야말로 악마의 하수인 컴플렉스를 겪는 전형적 종범이라는 게 내 모든 지식과 경험이 도출해낸 결론이니까. 저기 수사 타깃은요? 진범이 있을 곳은 강변 별장단지. 거리는 1.5km. 산길을 이용하면 눈에 띄지 않고도 15분 안에 이동 가능. 이 80채 별장 안에 진범이 있을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